뉴욕 증시 사실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하는 지수들이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떨어지더니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빅테크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그 자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. 네,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다만 시간에서는 엇갈린 모습들이 연이엘 포착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. 간밤 시장 상황 확인해볼까요? 네,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밀렸습니다. 다우가 0.22%, 나스닥은 0.56%, S&P 500 지수 0.33% 하락했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장중에는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다시금 고조되면서 지수들이 상승폭을 반납한 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사실 이날 발표됐던 지표들도 이렇게 지수 상승을 돕기는 했습니다. 일단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가 2.8%로 나타났습니다.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골디락스를 위해서는 충분한 숫자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. 또 10월 ADP 민간 고용이 23만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상치의 두 배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고용시장 강하다,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주식시장의 장중에 상승 동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. 히트맵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빅테크의 주가도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애플이 1.53% 하락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주, 특히 전날 실적을 공개했던 AMD 10%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. 한편 이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마감했고요. 그리고 메타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. 그 가운데 마찬가지로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던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가 되겠죠. 3%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. 아마존 1%대, 그리고 테슬라는 장중에는 오르다가도 또 상승 동력 떨어지면서 0.76% 하락했습니다. 3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. 그렇다면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부터 함께 보시죠. 조금 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.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.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%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애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. 전년 동기 대비 20%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애저만 따로 떼어놓고 본 성장률의 경우 예상치가 29.4%에서 32.8%였는데 예상치 상단도 뛰어넘은 33%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력하고 있는 AI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성장세가 강하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어서 마찬가지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메타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. 주당 순이익도 6달러대로 예상치 웃돌았습니다.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될 것 같은데요. 전년 동기 대비 5% 증가한 32억 9천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를 소폭 밑도는 숫자였습니다. 다만 좀 괜찮다고 느껴진 부분들, 올해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 총 비용이요.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낮게 나오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. 시간을 거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타 먼저 보겠습니다. 지금 메타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은 1%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매출과 주당 순이익 좋았지만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향후 매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시장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은 오름세입니다. 장 초반엔 시간외 거래가 시작할 때에는 강하게 뛰어올랐지만 이후 상승 동력은 조금 약해지면서 0.7%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
과연 목요일장 정규 거래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어닝 시즌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빅테크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던 알파벳, 올랐고 AMD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. 일라이 릴리, 아쉬운 실적에 연간 전망까지 하향하면서 주가 6% 이상 내려왔습니다. 왜 실적이 아쉬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.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 관련 움직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캐터필러, 인프라 관련 중장비 제조업체 장비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서 글로벌 경기 가늠자로도 불려지고 있는데요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% 감소했다고 합니다. 2% 이상 빠졌고 비자는 3% 가까이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에 장중 상승했던 것의 주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. 또 레딧, SNS가 되겠는데 42%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을 했죠.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생각밖에 깜짝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주가가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그러면 이어서 다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? 빅테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애플 1.53% 수요일장에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M4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공개했습니다. 최근 계속해서 AI 성능 강화에 따른 제품 업데이트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. 엔비디아 1.36% 하락을 했죠. AMD가 4분기 매출 전망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 조정하면서 실망감이 나왔던 부분이 엔비디아에도 조금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 0.76%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갔고요. 이날 나왔던 소식 중 하나, 비아디의 매출이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합니다. 여전히 전기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지만 경쟁사들의 그런 경쟁이 붙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이슈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. 세 가지 준비해봤는데요.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밤사이에 32% 이상의 폭락세를 나타냈죠. 회사를 못 믿겠다면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언스트앤영이 지금 사임 소식을 알리면서 정말 회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졌고요. 이에 따라서 주가 폭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트럼프 미디어앤테크놀로지도 22% 넘는 큰 하락세 를 기록을 했는데요. 최근 대선을 앞두고서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DR홀튼 상승률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장 속에서 좀 돋보이는 상승이었습니다. 1% 이상의 상승률 기록했는데요. 9월 잠정 주택 판매가 7.4%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기록하면서 올해 3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DR홀튼 외에도 주택 건설 관련주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채 금리가 되겠는데요. 10년물 국채 금리, 2년물 국채 금리 모두 다 오름세를 보이면서 10년물은 4.29%까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날 앞서서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니까 10월 고용도 강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, 이날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페드워치를 보니까 동결 가능성, 11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, 전일 대비 또 소폭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국제 유가와 금값도 확인을 해봐야겠죠. 국제 유가부터 보시죠. WTI 밤 사이에는 1%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.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밖에 감소하면서 수요가 괜찮게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해석에 힘이 실리며 상방 압력을 가했고요. 또 OPEC 플러스가 증산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또 WTI 가격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
국제 금값도 0.7%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.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. RJO 퓨처스는 금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다음 단계는 2,850달러 선, 그리고 헤레우스 메탈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가 3,000달러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제시해놨으니까요. 과연 이 수치들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